과연 내일 이제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울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욱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상승 탄력을 이어갔어요.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8월 마무리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우선 지난주랑은 많이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네. 지난주에는 이제 뭐 잭슨홀 미팅에 의한 시장이 움츠러들었었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 부동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경기 우려가 좀 많이 컸었는데 우선 이 부분이 이제 방향성 확 틀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약간의 그 움츠러들었던 게 좀 그 공포나 공포까지라기보다도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지금은 그래도 어떤 유동성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고용 지표나 어떤 소비 심리 지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미국의 이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약간의 완화, 그러니까 한 발짝 또 물러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지금 통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그 지수의 상승 여력은 더욱더 이제 다른 몸의 다른 이슈보다도 더욱더 크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경기 지표가 안 좋다는 부분은 미국의 경기가 지금 현재 낙관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상승 랠리가 뭐 9월달, 10월달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떤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좀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8월달 마지막 장인데 네. 9월달로 갈수록 종목별로 또 심화되는 양상이 종목별 장세가 더욱더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방향성은 저는 이제 9월 달까지도 예측을 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연말 정도의 어떤 그 방향성은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어제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이 어떤 테크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역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 어떤 IT를 중심으로 한 이 기업들의 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내일 정도까지는 뭐 상승 탄력 좀 이어가면서 8월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하지만 9월에도 역시 뭐 업종이나 종목별 순환매나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네요.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을 좀 공략해 보면 9월 좀 대비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내일 당장 어떤 변동성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네. 이제 9월달 아니면은 이제 멀리 보면은 연말까지 네. 이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좀 담는 전략이 오늘도 그렇지만은 내일도 좀 이번 주도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하는데 이 철강 업종이 정말 이제 어떤 그 모멘텀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중국 쪽에서의 아직까지는 이제 철강의 비중이 좀 이 철강 쪽 그 중국과의 연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소비 지표나 그리고 뭐 경기 전망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의 이런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 쪽에서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이 정책적, 그러니까 그 정부의 정책으로 항상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컸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의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도 인프라 투자나 또 이제 최근에 가장 좀 불을 꺼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 쪽에서의 이 부양이라 볼 수 있겠는데 네. 그거에 대한 정부 정책이 생각보다는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더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중국의 정부 이 인프라 투자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이 철강 업체 실적과 연결이 바로 되지 않겠지만은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너무 움츠렸던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중국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상승 추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저점에서 떨어지는 분위기도 아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철강 쪽에서의 안 좋은 그런 이슈나 악재는 이미 좀 시장에 좀 많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뭐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철강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죠. 그쵸. 바로 이제 2차 전지 네. 모멘텀이 겹쳐져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철강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비철 기업이긴 하지만 고려형 같은 경우에도 뭐 2차 전지 쪽 뭐 동박 전고체 사업 쪽에서 진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철강 시황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일 수 있겠지만 이런 새로운 신사업 쪽에서의 이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철강주들 뭐 포스코홀딩스 외에는 그렇게 좋은 시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저희가 시작할 때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오늘 좀 조정을 받는 LX하우시스. LX하우시스요? 네. 오히려 좀 실적이나 이런 좀 전망이 좀 좋았을 때 네.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은 좀 사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좀 LX하우시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뭐 건자재 쪽이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와도 많이 밀접한 관계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부터 매매 거래량이나 우리나라 안에서 이 매크로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 부분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으로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이 올해 4월부터 이 7월 말까지 LX하우시스의 주가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오히려 받은 주가 조정 받으면서 저점을 좀 형성하는 분위기도 많이 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 하겠고 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 소재나 또 이제 산업용 필름 쪽에서의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이 호황이라기보다는 판매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정상화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LX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필름 쪽에서의 적자가 흑자되는 것보다도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PF 단열재죠. 이 부분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매출 성장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도 지금 인테리어에 대한 이 고급화에 대한 부분이 트렌드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LX하우시스의 인조 대리석이나 여러 이 그 부가가치가 많이 남는 네. 상품 쪽에서의 수요는 계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이 LX하우시스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LX하우시스 내일 어떻게 가격 전략 잡고 공략해 볼까요? 우선 증권사들은 이제 목표 주가 7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1차적으로 이제 5만 7천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펀드멘탈 상도 그렇고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도 있으니까 5만 채 넘었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네. 손절가는 4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X하우시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약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LX하우시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